마스크팩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세수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깔끔히 머리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족쇄 같은 게 좀 많이 나 있죠? 나는 지금 오늘 미팅을 하고 오늘하고 화장이 좀 돼 있는데 일단 클렌징 오일로 다 지워낼 거예요, 화장. 꼼꼼히 씻어줄 거예요. 클렌징 폼도 꼼꼼히. 마스크팩을 붙여주는데 이마가 엄청 넓어서 좀 남아요. 저기에 또 좀 여분 에센스를 발라줄 거예요. 저렇게 목도 마사지 해주고 저쪽 마사지를 잘 해줘야 혈액순환이 잘 돼요. 오늘의 밥은 이거예요. 닭가슴살 스테이크 갈비맛. 그리고 얼굴 마사지도 해줍니다. 저거 다이소에서 1,000원에 샀어요. 좋아요. 저거 해주면 얼굴 근육이 잘 풀려서 자주 해주면 좋아요. 닭가슴살 저거 되게 맛있어요. 갈비 맛인데 저거 맛있어요. 근데 조금씩 오래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배고파져서 하루에 하나 저것만 먹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씹어줘야 돼요. 한번 씹을 때마다 한 5-60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물까지 다 먹으려다가 다 흘렸어요. 스크럽으로 입술 각질 정돈해주고 보습제로 보습까지 해줍니다. 입술이 잘 트는 편이라서 자주 해줘야 해요. 에뛰드에서 샀어요. 그리고 바르는 마스크팩인데 바르고 자면 좋아요. 슬리핑팩처럼 하고 있어요. 별거 없는 하루를 보냈지만 다음 달 계획과 이번 달 계획을 쓰면서 오늘 나의 생각을 적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돈을 많이 모으자 이런 거입니다. 다 똑같겠죠? 아, 다음 날인데 많이 아팠어요. 몰골이 아파 보이네요. 그래서 언니가 태워다 준다고 해서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빈혈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어요. 희척해졌네요. 대충 머리 쪼매고 나갈 거예요.
추천받았던 거예요. 촬영 당일 날까지 아끼다가 먹었습니다. 효과는 뭐 많더라고요. 먹진 않았어요. 어차피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을 거기 때문에 스킨 로션하고 입술 보호제만 잔뜩 바르고 나가줄 거예요. 자리 옮겼다고 찍고 있어.